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공채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요. 하반기 공개 채용에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오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딘지 먼저 쏙쏙 키워드 통해서 알아봅니다. 명가라고 나왔네요. 네. 간단해요. 자,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게임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렇죠. 그냥 알려주세요, 빨리.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기업은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와 같은 국민 게임으로 게임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는 바로 넥슨입니다. 네. 네. 정말 이 게임들은 저 게임 잘 안 하는데 저도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만큼 국민 게임이란 얘긴데요.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넥슨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궁금한 점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채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죠. 넥슨 뭐 너무나 인지도가 있지만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넥슨은 1994년 설립이 된 회사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내서 이제 세계 게임 산업의 역사를 항상 새로 써내려가는 기업입니다.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이제 게임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MORPG, 뭐 전략, 보드 할 것 없는 이런 모든 장르를 망라한 게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 게임들을 퍼블리싱한 것은 또 물론이고 개발 여기 있는 소규모 이제 게임 회사들도 계속 이렇게 같이 발굴해서 기업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소규모의 게임 회사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정말 다른 이 기업들도 좀 본받아야 할 정신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네. 채용 소식 알아볼까요? 네. 그럼 뭐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인재 중심의 기업이고요. 네. 지금 채용은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2013년 2학기 인턴십 채용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직무는 프로그래밍, 게임 기획, 게임 아트 이 세 직무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7월 22일까지 마감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원 자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6개월간 인턴을 통해서 게임 업계의 직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랑 하면 기졸업자, 휴학생,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게임 기획 부문은 맡을 직무가 신규 모바일 게임과 라이브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 그 게임 아트 부분은 카트라이더 게임의 3D 모델링, 리소스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업무가 가능하시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데요. 채용 홈페이지 career.nexon.com을 통해서 거기 이제 좀 자세하게 직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게임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어떤 과정 통해서 채용되는지 채용 과정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뭐 서류 전형 합격하시게 나면 이제 같이 근무 하실 팀 면접 보게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인사팀 면접 이렇게 두 차례 면접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직무, 게임 기획 직무, 게임 아트 직무 모두 포트폴리오 첨부가 필수이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포트폴리오를 첨부한다면요. 면접 시에 이제 발표를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포트폴리오 상에 본인이 했던 이것저것 모두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강점이 잘 드러난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구직자분들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외국어 점수 제한이 있을까요? 이번 채용에는 외국어 점수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열정, 아무래도 인턴십이니까요. 네.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넥슨의 인재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넥슨 인재상 크게 세 가지로 창의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사고의 유연함,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 뭐 도전 정신, 열정과 패기 이런 거 갖춘 사람이라면 이 젊은 그 넥슨에서 함께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많이 원하는 네. 그 도전하는 네, 인재, 그쵸? 열정적인 인재. 예. 이제 많이 봤죠? 네. 자, 이럴 때는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좀 어필을 할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각 항목당 글자 수는 이제 공백을 포함해서 한글로는 한 2,000자 정도, 아. 그리고 영문으로는 4,000자 정도 이내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실 2,000자 정도는 굉장히 긴 그렇죠.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꼭 그 글자 수를 채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내로 작성하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 달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구직자들이 처음 쓰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의 기억에 좋고 뭐 싫고 이런 기억을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직무 목표가 뚜렷이 설정한 기억이라든지 또는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입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이유와 그리고 면접관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입사 지원 동기는 뭐 구체적으로 본인 직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점은 본인이 역량이 있다,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준비를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얘기를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세 번째.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네. 있죠? 네. 세 번째 그 항목은 합격하신 후에 어떤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냐. 그리고 장래 포부, 입사 후 포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본인의 자기 개발 계획을 같이 작성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성격의 장단점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뻔한 장점, 남들이 다 쓸 수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자신만의 매력,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들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시고요. 단점은 행동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단점 중심으로, 그리고 현재 보완하고 있거나 보완된 점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채 X파일 오늘은요. 넥슨의 기업 속의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오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